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당연 분명히 저희 팀원 형들이랑 동료들 그다음에 후배들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참 영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공은 솔직히 말하면 다 팀원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. 봤던 것 같아요. 초반에 봤는데 오스마르 선수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아 이거 안 됐구나 졌구나 생각하고 그냥 맘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껜가 네, 매니저분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참 영광스럽게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래에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. 원래 강원에 왔을 때는 제가 좀 그렇게 팬분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아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버스 타기 전에는 저 이름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. 사인해달라고 사진 찍으시더라고요. 제가 자신감을 얻은 터닝포인트 경기는 포항전인 것 같아요. 팀적인 부분도 그렇고 개인적인 부분도 그렇고 참 4대0에서 5대4로 역전할 수 있었다는 건 그 경기를 이기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씩 자신감이 더 생기고 경기력에 좀 변화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. 동점 골 넣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첫 번째 골 넣었을 때는 좀 팀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. 공격수인데 좀 빨리 결정을 지어줬으면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안 흘러갔을 텐데 그리고 두 번째 골, 세 번째 골 넣었을 때도 좀 기분은 좋지 않았는데 딱 동점 골 넣었을 때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. 지진 않았다 그래도 예. 역전 될 거라는 생각은 아직 한 번도 못했었어요. 예. 그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쉬는 시간에 좀 유튜브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아자르 선수를 계속 진짜 많이 보거든요. 그 플레이를 보면서 제가 따라갈 순 없지만 그 선수만큼 따라갈 순 없지만 그래도 좀 저렇게 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좀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연습할 때 훈련장 나와서 그 선수가 했던 걸 연습도 해보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훈련으로 계속 채우는 것 같아요. 아니요, 사실 아니요. 아직 강현이가 사준다고 했는데 제가 안 받아 먹었어요. 그냥 먹을 시간이 아직 없더라고요. 예, 그래가지고 강현이가 일단 나중에 뭐 꼭 사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. 저희 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에 동계 때 목표가 상위 스플릿이었거든요. 시즌이 지나다 보니까 또 목표가 또 바뀌더라고요.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챔피언스리그,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갈 수 있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. 네. 저희 강원 FC 나르샤 팬분들이랑 그리고 피파 온라인 4 유저분들한테 참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게 투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도 더운 날씨에도 그렇고 추운 날씨에도 그렇고 많이 응원해 주시는데 저희가 보답할 수 있는 그 경기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네,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꼭 저희 강원FC도 그렇고 조재원도 그렇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